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사람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이 정대협이나 또 정의기억연대 이 활동이 결국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또 이분들이 어쨌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그 어떤 지지세력 결집을 또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윤미향 의원을 꼭 그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도 지원을 하고 우상호 의원도 그런 같은 입장인데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진영 논리에서 보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 먹을 거는 별로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